그리고 댓글에 규영 씨는 해롱이 얘기가 또 많아요. 해롱이가 제정신일 때 달팽이 부른 목소리 너무 좋았는데. 어디서? 어디서 부르셨어요? 감방에서 술감에서. 그래서 제가 잠깐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그래서 해롱아 노래 하나 불러봐라 했는데 제가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요. 뭐 아니 주연이 이거 반주 이거 돼? 돼? 아, 여기는 안 되는 게 없어. 주연이 주연이 돼. 쟤는 안 되는 게 없어. 아니 형님. 잔치국수 돼요? 잔치국수 돼요? 김밥도 맛있어요, 형님. 동아오빠 매력이에요. 키를 정확한 음정 첫 음정. 이게 아, 뭐 알아서 하면 될 거예요. 키가 높아서. 집에 집에 너무 낮은 너무 낮죠. 서스프 나인으로 한번 해봐. 못 찾겠어요. 부르시면 맞출게요, 그럼. 와. 집에 오는 길은. 집에 오는 길은 이렇게 마셔야 될 것 같아요. 언제 오는 거야? 집에 오는 길은 이거 나 집에 못 오겠다. 잡아주시고 그냥 그걸로 부르세요. 집에 오는 길은 때론 너무 길어 나는 더욱더 지치고 내 문을 열자마자 잠이 들었다가 깨면 아무도 없어 언젠가 먼 훗날에 저 넓고 거칠은 세상 끝 바다로 갈 거라고 아무도 못 봤지만 기억 속 어딘가 들리는 파도 소리 따라서 나는 영원히 아, 노래 들으니까.